자네도 예전에 약간 좀 그랬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거. 예. 너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간단 말이야. 예.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인간에게 치명적인데 아. 남자가 아직까지도 그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예. 스트레스. 뭘까요? 머리숱이. 병건 씨 이거 한번 해볼래요? 제가 진짜 기가 막힌 게임 있는데 사람 살리는 게임 있어. 나 이거 정말 재밌게 했거든. 네. 이거. 아 재밌어요 병건 씨. 어디가 아픈지 원인을 찾고 병건 씨가 치료를 하거나 병을 침투시키거나 병건 씨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병건 씨가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어요. 나쁜 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를 죽여야 돼. 근데 의사는 계속 고쳐요. 근데 병건 씨가 착한 놈이 되면 병이 자꾸 침투해야 되는데 원인을 찾고 질문을 하면서 찾아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티티를 꼭 해야 돼요? 해야 돼. 어, 이거 어려운 게임이야. 뺨. 병건 씨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전 옆에서 모를 때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심 안 해요? 나도 기억이 안 나긴 해. 병건 씨가 의사예요. 아이콘은 여기 환자의 건강수치. 건강수치가 떨어지면 뒤지는 겁니다. 예. 여기는 다양한 생체 시스템. 아, 뭐 호흡기 뭐 이런 게안 좋은 거. 그렇죠. 뺨.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바이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조금 도와드리자면 바이오 포인트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바이오 포인트가 있어야 바포. 뭔가 활동을 할수 있어요. 예, 바포. 바포 여기 있어요. 자, 이상이 생기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네, 바포.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야 바이오 포인트를 얻습니다. 누르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 바뀌었지, 면역력. 네. 그거를 빠르게 클릭해야 돼. 땅. 그러면 또 나와. 근데 이거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먹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일단은 따라가 보세요. 잠깐만요. 해맑게 금지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아, 그래? 알았어. 이 정도, 딱이 정도 재밌는 만큼만 해맑으세요. 아직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자, 이제 먹었어요. 클릭해 보세요. 밤맵.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밤맵. 자, 여기서 뭐냐면 이 바이오 포인트를 가지고 특성 찍는구나. 그쵸. 근데 이거는 검사를 하는 거야. 증상이야. 지금 너는 기침을 하고 이 환자는 인후염, 발열이 있어. 자,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 위에 가고 있죠, 오른쪽 위에. 네. 그때 바이오 포인트 빨리 모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바이오 포인트도 해야 돼. 그치. 계속. 자, 검사를 했더니 둘다 양성이 나왔어. 그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해? 또 가. 자, 다시 가서 이게 중에 하나로 좁혀졌어. 새로운 질병이 또 발견된 거야. 네 아, 몸에 왜? 숨어있던. 왜? 검사를 했으니까. 아, 짜증나. 네, 치료를 해야 돼요. 따라가 봅시까요?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씁니다. 아, 많은 포인트를 써서 빨리 치료하느냐, 적은 포인트를 써서 오래 걸려 치료하느냐. 자, 처방. 네. 아싸. 치료 중에 이러면 상태가 호전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데요, 환자가? 지금 굉장히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짱국조 선생님! 짱국조 선생님! 잠깐만요! 고쳤는데,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 아, 고쳤는데! 제가 더 오래 살렸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 고쳤는데, 몸이 못 버틴 거야. 이 사람의 체력이 문제야. 평소에 운동을 했어야지. 병수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체력이 부족한 것뿐이야. 네가 못 버틴 거야. 네가 못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난 잘했어. 난 잘했는데, 네가 못 버텨. 그럼, 평소에 고기도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운동도 아니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슴 통증, 피로, 현기증이 모두 협심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아, 그러니까 교수님. 어때요? 아. 바로 그냥. 짱국조 선생님. 미쳤다. 환자가 운동만 했으면 아까 살았다고. 이 새끼가. 병건씨 이렇게 여유 있게 치료해도 돼요? 아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잠깐만요. 아, 병건씨 나는 치료했어. 교수님 말씀하신 거 죽였잖아. 에헤이. 아, 교수님이. 병건씨는 너무 굼떴어. 나는 빨랐는데 얘가 못 버틴 거고. 병건씨는 애초에 이때까지 못 찾은 무능력한 거고. 제가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마무리 집도 하고. 웬만하면 아침 아니면 걸려 있어. 걸릴 수밖에 없어! 걸려야 돼! 어디 누가 아프래, 건방지게. 아니, 교수님. 네? 걸려야 돼까지는 조금. 아, 알겠습니다. 걸리게 돼 있어. 죽겠는데? 얘 또 허약하는 데 왔어, 누가? 아, 말씀이 좀 심하시네. 뭘 심해. 아, 교수님. 그럼 건강하든가. 아니, 교수님. 예, 예. 아, 환자가 아파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어쩔? 아. 교수님. 네. 아프면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보여주셔야죠. 죽은 것 같은데? 야,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네. 아니, 죽은 것 같아. 찢어거리지 마세요. 아, 예, 집중 해야 돼. 죽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찢어거리지 마세요. 잠깐만요. 얘는 죽여. 얘는 죽여. 다시 한번 가도 될까요? 예. 짱국조? 예, 예. 이제 진짜. 이제 제가 한번 집도하겠습니다. 짱국조. 자, 손 다 풀렸어요. 짱국조. 자, 갑니다, 여러분. 짱국조. 그러면은 다 함께 짱국조 선생님. 짱국조 선생님을 다 함께 불러볼까요? 자, 다 함께. 하나, 둘, 셋. 짱국종 선생님! 짱국종 선생님 예, 예. 네, 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 바이오 손으로 대면 안 돼요. 손 수술할 때 손 오염되면 안 돼. 아, 예.
오늘 수술 때문에 시간을 흔쾌히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아, 별 말씀이요. 지금 짱구천 선생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아, 근데 뭐야 이거? 예? 메기도 아니고. 아, 이거 뒤로 묶어야 되는데 목 졸릴까 봐. 목 졸릴까 봐. 예예. 숨 막힐까 봐. 괜히 부족할까 봐. 예예. 짱구 선생님은 의학에 관련된 거는 이유가 없는 게 없네요. 아, 그럼요. 네. 다 준비된 일입니다. 목 졸릴까 봐. 혹시 수술할 때 좀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예예. 마스크는 제가. 아, 마스크는? 예. 아, 그래도 될까요? 한 요 정도로 걸어보고. 요 정도로? 예. 그것도, 느낌으로.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수술 들어갑니다. 아, 수술복 때문에 이게 다 날아가겠다. 해봐. 아, 투명되고 싶어요? 선생님? 아, 프로마키를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領域 展開. 아, 교수님. 교수님, 머리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왔네? 이 악물고 손 안 쓰네. 전 안 써도 안 돼. 손 쓰면 안 되니까. 손 쓰면 안 돼. 씻었으니까. 제대로 갈게. 환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빨리 해야 돼. 죽어가고 있어요,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 괜찮아. 죽어도 살리는 게 의사니까. 그 드래곤볼한테 소원 빌면 되거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단계는 수술반 정해서 다 끝내는 거야. 짱봉정 선생님 옷 때문에 프로마키를 못하기 때문에. 아, 오케이. 바로 가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집도한다. 네. 환자 이름은? 칠드카우스. 아까 김정은이라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아, 맞습니다. 김정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옵션 맞춰주시고요. 자, 옵션. 무작위 자원과 무작위 자원 증상 감소. 아, 증상 감소. 되게 유리하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해야지. 왜냐면 의료보험 빵빵한 사람이고 평소에 운동도 하니까. 자꾸 환자를 네. 자꾸 돈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네, 네. 네 월급 누가 줘? 아니, 그 환자가 이 커피 아, 환자가 너만 줘. 먹어? 아, 환자가 따줘. 나 돈 못 써. 근데 꼭 수술도 드셔야 돼요? 역시 짬국정 선생입니다. 자, 집도를 시작한다. 현재 네. 시각 16시 29분. 자, 기록하고 보호자 동의 받았지? 아, 받았습니다. 의료보험 있나? 그냥 하면 안 되나? 아, 의료보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 보고 배우란 말이야. 네, 배우겠습니다. 자. 아, 살이 좀 쪘구만. 살이 쪘으니까. 살이 쪘으니까? 아,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야. 네, 비만적으로. 혈관도 안 좋고, 뼈도 안 좋고, 아, 과부하가 걸리고. 환자, 우리의 목적은 당장 고치는 게 아니라 네. 길게 보는 거기 때문에 생활방식을 먼저 개선하는 것부터. 수술보다는 생활방식을 먼저 개선해서 이 환자의 어떤 장기적으로 혈중 칼슘 농도 검사를 먼저. 항상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죠? 간단한 수술부터. 왜냐면 MRI 찍고 막 하는 거 병원에서 약간 돈 벌라고 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 이게 그 못 찾으면 또 병원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말을 바꾸실 때가 있던데.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 왜냐면 병원이 돈이 없으면 간호사분들이나 장비는 어떻게 사나? 아, 근데 아까 지금 또 과잉 진료라고 하시고. 과잉 진료, 적절한 진료를 하는 거지. 봐봐. 적절한 과잉 진료. 딱 나왔잖아. 아, 나왔네요. 아, 또 찾으셨네요. 바로 찾으시네. 그렇지. 바로 치료. 짬국정. 칼슘 종합 비타민. 아, 종합 처방에 비타민 처방. 아. 그리고 지금 그 치료를 하면 다들 비슷비슷한데 또 생활 방식 개선. 예. 아, 또 생활 방식. 생활 방식. 뼈를 또 강하게 해주는. 고강도 운동, 근력 뼈가 운동. 안 좋은데. 뼈가 안 좋으니까 그 근육으로 힘을 받쳐주면 아무래도 뼈에 무리가 덜 가겠지. 그렇죠. 고강도 운동. 근데 지금 뼈가 27%인데. 일단은 환자가 뼈는 붙이면 되지, 부러지면. 맞습니다. 근데 그 자동 수집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하나. 아하! 의사는 자기의 손을 믿어야지. 아니, 자동 수집으로 해서 일단 조용히.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뼈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뼈에 좋은 거. 뼈에 좋은 거. 아, 딱히 지금 이 환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 돈이 없어서. 약간 PT 같은 건 받기 힘든가 봐.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환자죠? 돈 아, 없는 돈 없는 환자. 환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왜냐면 평소에 돈을 많이 벌어놔야 나중에 나중에 예. 그 건강해질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렇죠. 자, 자, 지금 뼈가 계속 괜찮아, 괜찮아. 여차하면은 그 뼈 잘라서 붙이면 되니까. 응급실 오히려 좋아. 빠르게 치료할 수 있어. 아니, 여차하면 하고 괜찮아, 괜찮아 왜 붙어 있는 거야? 아, 지금 백혈병 굉장히 의심되는데 백혈병 한번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골수 생검. 네. 뼈에다가 주사기 찔러가지고 골수 채취해가지고 굉장히 아픈 거야. 환자 다 날려야 돼. 근데 환자 아프지만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고쳐야 되니까 응급실이니까 여기는. 지금 저쪽 신장도 좀 해야 되고. 자, 오케이. 아, 양성 찾았어요. 백혈병 바로 찾았지. 진짜 아픈 건데. 진짜 아픈 거야 이거. 바로 화학요법. 이거는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 치료하는 게 아픈지 안 아픈지를. 공부했으니까. 아, 공부했어. 의학 드라마에서. 아, 지금 배 아파, 배 아파. 자동 수집으로 해도. 어디 한번 해볼까? 어디 한번 해볼까? 아, 알아서 해주는 거 좋은데요? 뭐야? 언제 생겼지 이런 기술? 처음 보. 진짜 처음 보는데? 되게 좋은데요? 아, 안돼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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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게 의학에만 맡기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 비싼 거 먹어야 되는데. 아, 더 뜯어낼 수 있는데. 아, 더 뜯어낼 수 있는데. 자, 집중 치료. 이제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합니다. 병건 씨, 허벅다리 잘라요. 아, 왜 잘라요? 뼈가 지금 부러졌잖아, 환자가. 아니, 제 다리를 왜 잘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 통증. 오케이. 골다공증과 습관성 골절. 뼈가 약한 거지.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죽어. 아니, 뼈 이식을 옆에서 의사한테 떼어오는 거야? 어허? 환자가 급한데, 지금. 의사는 환자를 살려. 히포크라테스 선수 안 했어? 니가 그러고 의사야! 아니, 왜 물건을 왜 옆에서 떼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다섯 개 이상의 질병 치료. 오케이, 아, 바로 벌려요. 들어가. 업그레이드를 되게 중시하시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돈이 많아지니까. 봐봐. 아. 당뇨. 내 당뇨라 했지? 무조건 당뇨야. 살 빠지면 인슐린 당뇨. 급하게. 아, 젊은 나이니까. 아직 젊은 당뇨. 아직 젊은 나이니까 괜찮아. 갑자기 그리고 막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먹는데 돼지처럼 먹는데 살 빠진다? 당뇨야. 돼지처럼 먹는데 살 빠진다. 그렇지. 아니 환자는 지금 생살을 오락가락 하는데 그 앞에서 돼지처럼 먹으면 당뇨야. 알았지? 지금 소화기관이 안 좋잖아. 예. 환자 어차피 마취해서 못 들어. 그러니까 지금 환자 지금 마취해서 못 들어. 미쳤네. 그러니까 이 짱국종 선생님이 모든 인성이나 막 이런 논란이 진짜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실력 그치. 하나로 이 자리를 지켜오신. 그렇지. 거예요. 인성 좋고 실력 없는 의사. 인성은 개 같지만 실력 있는 의사. 어떤 누구한테 치료받을 거야? 인성이 너무 개 같은데 실력 하나로 지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성이 터질수록. 봐봐. 바로 살고 내려. 아 내려. 바로. 오히려 믿음직스러운. 그렇지. 네. 그렇지. 뼈 어떻게 할까요? 뼈. 뼈? 뼈는 운동해야지 뭐. 유산소 운동하고 집중 치료는 안 되나요, 쟤는? 자, 긍정적인 집중 치료 이미 했어. 이미 니 뼈 잘라 붙였잖아. 이미 그거 처방했어. 아 돌려줘요. 안돼. 아니 그 다음에 선생님 뼈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살려야지 환자를. 자, 똥 검사하고. 근데 지금 소화 기관이 너무 안 좋아서. 대장도 이미 썩고. 어, 썩었어. 아, 차포. 봐봐, 바로 대장암. 아. 근데 지금 돈 있어? 돈 없어? 아 없습니다. 안 보험 들어야지 그래서. 아. 바로 대장 절제술 잘라 다 잘라버리네. 아 어떡하지? 어떡하죠 선생님? 1% 0% 아! 다 살렸는데. 아 뭘 다 살려 다 죽었구만. 네가 임마 아까 임마 그거 자꾸 자동 그거 그 돈 못 먹어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 했으면 살렸을 거 아니야? 1원 못 먹었어. 1원 1원이 죽 아까 1원 때문에 뭐 에헤이 그거 했어도 안 에헤이. 자, 잘 배웠지? 아, 예. 한번 살려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인성 다음부터는 실력은 좋아야 돼요, 교수님. 실력 안 좋으면 큰일 나요. 다음부터는 저 안 보험 있는 사람만 받아. 아, 지금 안 보험 없어가지고 돈 없어서 환자를 가려받아라. 가려받아. 우리 병원 평판 떨어져. 미쳤네. 아, 인성이 제대로.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수술방에 간식 좀 해놓고. 아, 분명히 이랬잖아요. 나 수술이 긴데, 예. 네가 먹여줘야죠, 옆에서. 아, 근데 가루가 환자 몸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말기 환자 한번. 아, 숨 붙여 이렇게 이거 네. 난이도가 있을 텐데 괜찮겠어? 말기 환자. 치명적이죠. 우리 무조건 치명적이죠. 우리 무조건 치명적이야. 우리는 약간 그 깔아 앉아 안 받아요. 이번에 김정은 환자로? 뭐 김정은 환자 히틀러? 아 히틀러. 히틀러는 김정은을 유독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부담이 없어요? 아, 죽어도. 그럼 뭐 푸틴 할래요? 그러니까, 얘 현역인데. 아니. 제 친구는 아니 환자가 죽어도 부담이 없나 봐요. 자꾸 뭐 별 부담은 없어요. 히틀러랑 김정은을 자꾸 별 친분이 없어요. 예. 네. 중요한 건 환자야. 아니 말만 중요한 게 환자라고 해놓고 뭐 환자 뭐 있는데 뭐 간식을 달라고 하지 않나. 아니 의사가 이게 아 진짜 답답하다. 의사가 아프고 담배 피고 막 의사가 골골대 당뇨 있고 막 설사하고 그럼 환자가 믿고 맡기겠어? 자기 몸을 먼저 컨트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를 고치는 거지. PT 선생님이 돼지야. 어? 몸무게가 120kg야. PT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지? 예. 그런 거야. 아, 근데 당뇨 치료를 어? 선생님이 왜? 아닙니다. 저는 근데 저도 치명적으로 할까요? 치명적이어야지. 한번 어려움 정도로 할까? 어려 저는 어, 오케이. 인턴이니까. 어. 인턴이니까. 자 그럼 가보도록 살리기만 하겠습니다. 살리기만 해. 살리기만. 토 이런 게 합병구만? 어 왜요? 기침이니까. 토혈을 통한 만성 기침. 호흡곤란 이쪽 아닌가? 지금 어디가 제일 심각해? 어디가? 어? 제일 심각한 부위가 어디야? 아 심장에서 피가 피가 지금 찐득찐득하잖아 캐러멜처럼. 아 초음파도 돌리라고? 아... 봐봐 혈압 있지? 이렇게. 병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나 교수야. 아 그러니까 원래 잘하시는 것 같아. 아이 그럼 알지. 나 그거 많이 보거든 드라마. 아... 자 다음에 이제 호흡기도 봐줘야 돼. 네. 진단을 한번 하는 게 어때요? 돈부터 돈이 있어야 살릴 거 아니야. 진단했는데 돈 없어서 못 살리면 어떡해. 오케이. 파악했어. 해암! 갑자기 배암? 왜요? 다
담배를 하루에 세 갑씩 핀대. 어디 있어? 문진했잖아 아까. 그리고 모든 증상이 폐암을 가리키고 있어. 폐암 검사 들어가. 그리고 폐암 검사가 돈 된단 말이야. 폐생검 찔러가. 폐생검 바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폐암이 발견되면 그 밑에 것도 당연히 벽이 있을 테니까. 오. 어때? 와!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거의 살렸는데요? 거의 살렸지. 그 니 폐 준비해. 아 왜 제 폐를 왜? 아 왜냐면 환자 선생님 폐를 준비해. 제가 하니까 아니 제가 하니까 선생님 무슨 소리야? 폐를 준비하셔야죠. 인류에게 누가 더 중요하겠어? 아니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인류는 모두 나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안 했어. 안 했어. 나는 그때 잤어. 아 주무셨구나. 어. 자 지금 이제 돈은 여유가 있는데 이 완전 부자잖아. 예. 근데 애가 좀 안 좋잖아. 예. 일단은 생활 방식 고쳐주고 가. 생활 방식 고쳐주고 집중 치료로 그 호흡기 한번 폐 이식 한번 하고. 이식 한번 해보니까. 너 담배 끊었지? 예. 오케이. 아 원래 안 삐졌. 아, 교수님 원래 안 삐졌잖아. 폈어 다시. 아, 언제 폈어요? 나 다 했어 몰래. 네? 다 몰래 다 했어. 아, 뭐 몰래 할 거 다 했어 나. 할 거 다 했대. 어. 그리고 저 긍정적인 유전자 한번 비싼 거. 종합 비타민이네. 종합 비타민. 그래서 비싸게 받았어. 아, 오히려 올라가요. 오히려 올라가. 상태가 병원 가서 오히려 그치? 더 좋아졌어. 증상 하나도 없어 지금 건강해져. 아, 미쳤습니다. 막 운동하고 있어요. 친구 개처방인 줄 알았는데 신경 좀 있네. 조금만 더 요양하면 굉장히 건강해질 거야. 아, 5일 남았는데 총인 만들어서 내보내. 고생했어. 아,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네. 교수님이 완벽하게 그 병을 진단해서 너는 정은이를 살렸어. 아. 거의 슈퍼맨 만들어. 진단율 142%. 미쳤다. 야, 효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병원? 예. 혹시 뭐 요새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 들었어? 아, 왜요? 알바가 있는데 한번 해 볼래? 어, 무슨 알바? 들어만 봐. 예.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예. 해야 돼. 뭔 소리야, 들어만 보라면서요. 안돼. 너 이 새끼 여기서 일하기 싫어? 아 알겠습니다. 예. 급하게 장기가 필요한 VIP 고객이 있는데 예. 제도가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안돼. 아 자연스럽게 아 예 이렇게 사케라는 게 뭔가요? 교수님 아니 뭐 건강한 예. 장기를 예. 무슨 해와야 되는데 살아있는 예. 사람을 예. 내가 건들 수는 없어. 그런 말 너무 많이 보셨다고. 아 많이 봤어. 아, 설마 그 아래 있는 죽이기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들어봐. 죽인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이 살리기 캠페인. 인체의 신비를 공부해보는. 아, 그러니까 살리기 캠페인, 더 살리기 캠페인. 그렇지. 이건 한 명을 살리는 캠페인, 밑에 거는 만 명을 살리는 캠페인. 아, 이걸 하고 나면 자네는 예. 역사의 길이라는 명의가 되는 거. 히포크라테스, 아, 허준, 예. 침착맨. 예. 요 반열에 올 수 있는 거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주기 캠페인으로 영안실에서부터 이번 이미 이 사람은 가만 냅둬도 죽어. 생활 방식도 개판이고 돈도 예. 없고 일반적이야. 어, 근데 왜 이렇게 해맑게 설명하세요? 어? 가만 냅둬도 죽어. 그러면 제가 죽으면 우리는 돈 벌 수 있어. 아. 그리고 넌 더 많은 사람 살 수 있어. 아. 이 사람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야. 더 살리기. 어, 더 살리기. 만 명 살리기. 치명적으로 가. 치명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푸틴으로 가겠습니다. 예. 파업? 이건 뭐지? 이거는 약간 파업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뒤에 리베이트를 줘가지고 의사나 의료진을 파업시킬 수 있어. 아 파업시키면 이제 환자들 뭐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치. 아~ 좀 많은 내용. 다크하네요 내용. 굉장히 다크하지. 그러면 이제 파업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코스트가 딱 4코스 어? 남아가지고. 어 굉장히 과감한 결정인데? 아, 4코스 남았으니까. 아, 남아. 오케이. 건강이 애초에 안 좋아요. 애초에 건강이 안 좋은데 일반적인 신체라서 냅뒀다가는 운동할 수도 있고 병원을 또 갈 거거든. 돈 많은. 아, 자칫 잘못하면은 그치?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어. 건강한 삶을 건강해질 수 있어. 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해주자면 네. 건강에 꽤 괜찮아. 네. 그럼 여기서 질병을 심어 넣거나 위험 요소를 심어 넣거나 아 이렇게 가서 슬슬 몸을 살살살 좀먹듯이 아 말라버리게 할 수 어. 있고 그리고 이미 여기 보면 얘는 불운하고 여기 봐봐. 네. 친구가 색정증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그 스노우볼링을 굴리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위나 심장 쪽으로 굴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좋고 모든 방법인데 하나만 내가 취해줘도 될까? 예. 자네도 예전에 약간 좀 그랬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거. 예. 너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간단 말이야. 예.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인간에게 치명적인데 아... 남자가 아직까지도 그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스트레스. 예. 뭘까요? 머리숱이. 아 탈모 쪽. 탈모 한번. 어 내가 그냥 유전적으로 머리가 빠지나 보다. 부모를 탓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굴러가가지고 정신 차렸을 때는 걷잡을 수 없겠네. 그치. 근데 막상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예. 어 난 대머리 싫어. 차이면 스트레스 받고. 아, 그러다 보면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런 거를 살짝 아 지리는 거. 스타트 좋아요. 아 서서히 안 좋아지죠. 아 소변 지리고 있고요. 예. 대책 없는 성관계. 아, 아무 안전 없이.
졸레도 졸려야 돼. 병원씨가 좋아하는. 아 이게 뭔 졸레 졸리는 거야. 병원씨 왜 졸려요? 어? 갑자기 축제요? 아 이게 성병 없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치. 매동이나 인두종 바이러스 있고 그리고 에이즈도 있고, 있고 클라비디아 있고. 자 룰렛을 클리어. 어 돌립니다. 어 좋아. 아 뭐 움직이네요. 어 지금 가운데. 가운데. 아! 아! 아, 아 색동증이 있는데 진짜 이런 아, 좋은 기회를 날렸네. 아, 좋은 기회래. 아 지금 얘 신났잖아. 이런 스트레스가 아, 풀린다고. 아 조졌네 그냥. 아 X롤래. 아 그럼 여기서 요거 좀 약간 강하게 갈까요? 고지혈증 좋지. 갑자기 혈관 쪽으로 갑자기 이거. 그러니까. 갑자기 터트려. 살찌고. 숨어있다 숨어있다가. 병원 어, 아! 아 가시잖아. 아니 내 막는다고 했잖아요. 왜 안 막았어? 아니 그 잘 안 간다고. 새끼 살면 다 네 탓이야. 아! 유산소 운동 하잖아! 아 진짜 이사가 살 빼라 그래가지고. 아이 귀찮아. 몸 더럽게 챙기네. 아! 아 이거 이거 하고 있어. 탈모 치료하고 있어. 탈모 치료는 지금 이거 고지혈증 검사 받고 있거든? 기초 대사 치료? 저거 걸리면 저거 치료하잖아? 저 위에가 막혀. 아 짜증나네 이게. 그래 이게 고치기 시작하면 답도 없다니까. 이래서 잘 죽여야 돼.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죽이는 게 쉽지가 않네. 은은하게 죽여야 돼.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라! 수현 이제 다시 한번 쌀 때가 됐는데? 못 참거든 아, 이 친구. 아, 왜 색정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살리기만 해 아주 색깔, 그냥. 색깔이 지금 색깔이 저기 색깔이 반 지났거든? 저거 될 때까지 아, 죽여야 돼. 미치겠네 진짜 이거. 죽이기 쉽지 않네. 넌 의사나 해라. 의사나 해라. 넌 사람이나 살려라. 아, 넌 돈 벌기 글렀다. 아 나 사람 왜 이렇게 못 죽이지? 내가 좋은 기회를 줄라 그랬는데 너는 글렀다. 잘 봐. 네가 푸틴 살린 거야. 어, 또 시작했다. 아, 오케이. 아, 오래 참았어. 오케이, 오래 참았어. 오케이. 자, 대책 자,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진짜 심각한 에이즈 정도 걸려 줘야 돼. 가자, 가자. 고! 어, 신음 소리가? 오케이. 뭐야? 뭐야? 임질. 임질. 아, 임질 조금 걸렸어. 아쉽긴 한데. 임질 별로? 아, 뭐 임질도 뭐 이건 신경과 면역 체계가 떨어지니까. 크리티컬하진 않아. 뭐 저거 뭐. 다 오르네. 너는 진짜 재능이 없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햄버거도 먹고 참을 수 없고 왜 이렇게 건강함? 잘 봐. 지금 얘가 나이가 딱 봐도 생긴 게 한 면상이 60분 돼 보이잖아. 이제부터 햄버거를 먹으니까 젊을 때 건강한 게 가져오는 거야. 젊을 때부터 햄버거를 심어줘야지. 패스트푸드, 과식, 운동 부족, 영양실조 이런 거. 아니, 면상이래. 아 봐봐. 늙었잖아. 아 이거 끝난 거 같은데 이거? 조진 거 같은데? 다 살았지. 이미? 얘는 이미 이제 죽어도 얘는 건강하게 산 거야. 회복 지금 99%야. 아 조진 거 같아. 아 만 명 살리려 했더니 한 명 살리고 있어. 너는 혈순환 100% 됐어요. 너는 허준대기 틀렸다. 내가 보여줄게. 사람 어떻게 죽이는지. 이게 더 쉽다고 하는데 이게 더 어렵지?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보여줄게. 네가 몰라서 그래. 자 바로 똑같은. 아, 이게 더 쉽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 똑같은 사람 갑니다. 일단 처음에 질병을 주는 게 아니야. 아 습관을 안 좋게. 그치. 유전병, 근육혈압, 소화뼈, 불운, 일중독.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를 상황해야겠지. 예.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면 돈을 많이 벌어. 아 위험 요소. 면역을 조져야 돼. 그렇지. 면역과 위험 요소. 요거. 어 면역 조지네. 과체중. 과체중. 돼지 같은 거지. 어, 알레르기. 아 심어주고. 어 체계적으로 죽이네요. 체계적으로 죽여야 돼. 싼 거. 색정증. 아 로또 복권 한번 긁어주고. 그리고 병원 못 가. 아 못 가게. 병원 못 가게 해야 돼. 못 가게 해야 돼. 가서 주졌어. 일단 아까. 병원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돼. 너무 빨리 갔어. 어렸을 때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고 폭염 수술 시키거나 이런 느낌. 아. 세하게 떨어져. 대처 아, 아~, 아~ 대책 있어. 대책 없어. 저게 살 대책 있어. 자 인유주종 바이러스. 교수님 원하는 그 질병은 뭔가요? 역시 그래도 일단 처음이니까 네. 약간 곤지름. 곤지름 정도로. 곤지름 정도로. 음부사막이. 어 음부사막. 음사 정도. 볼록볼록한 거. 네. 간염도 괜찮은 게 이게 약간 티가 안 나. 어. 아 간염. C형 간염. 곤지름은 이름부터 싫은데요? 아 굉장히 싫지. 오 시작합니다. 임질. 오케이. 가려움. 아 조금 아쉽죠. 조금 이제, 아쉽지만 괜찮아. 좀 아쉬워요. 밤새고 고혈압. 항상 아, 제가 얘기하죠. 항상 심어주는 거 만성 스트레스 질환. 아, 이런 기본 질병부터 입니다. 아 기본 질병부터.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한. 슬슬 아파가고 기본 있어. 질병에 충실하라. 어, 나중에는 눈치를 채도 늦었어. 아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장시간 앉아있는. 아 근육하고 그치. 혈액순환 조전하. 조전하. 아. 아까랑 다르죠? 슬슬 아파오죠? 면역이 처음에 어. 80 이상이었는데 어느새 면역이 저렇게 망가졌습니다. 갉아먹는 거야. 오. 약간 그 침묵의 암살자. 네. 간 같은 느낌이죠. 어. 어 지금 대사지표 검사보다 어 야간 수업 먹었어. 슬슬 아, 병원 갔어. 빌어먹을. 빌어먹을. 아 저 치료한다 어떡하냐? 여기를 치료하면 여기는 막히는 거야. 여기를 빨리 뚫어줘도 되고 그게 아니면 위험요소를 더 심어준다. 아 병원 가버렸어. 빌어먹을. 교수님도 별거 아닌데요? 천천히. 사람 죽이는 게 쉬워?
천천히. 왜 이렇게 찌우는 거 잘 하냐고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아, 단연간의 경험이 있죠. 네. 지금 탈모 치료가 개발이 됐어? 막히기 전에. 뭐 안 되는데 탈모 치료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아니 탈모는 좀. 왜 안 돼? 머리 빠지...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난 탈모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 아 미쳤네. 성감 이제 오케이 했습니다. 아, 아까 제가 운이 안 좋았어 생각해볼까. X가 떠가지고. 자 오 뭐야 봐. 아 교수님. 아 이렇게 중요할 때. 아 피맥. 아니 그렇게.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런. 아 성병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 그럼 더 분란 아니. 오케이 괜찮아 혈액순환 혈관 조져버리기 급심장마비 넌 조졌다 되게 해맑게 혈관 조져버리기 어? 지금 끝났죠? 자 생체 시스템 붕괴 그래. 이제부터 급속도로 애가 아파지는 거야 팍팍 다는 거야 이제 대가리 깨지는 거야 하품증 묻혔다 하품증 묻혔다 생명력이 점점 떨어져 왜 그래 어? 아 어디 가세요 교수님 나는 아 8개월 동안에 죽여야 되는데 스타트가 좀 늦었구나 스타트가 좀 늦었네 아 제한 시간이 있었어 교수님 짱국종 선생님 진짜 진정한 명이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예. 아니 입만 험하고 어? 인성만 터졌지 진정한 명이시네요 인성이 터졌다니 예. 말만 하면 근데 그냥 진짜 한번 죽여줘? 논란거리만 말하시는데 예? 진짜 죽여줘? 진짜 죽여줘 진짜 죽여줘 아니 나 지금은 너무 지금 사람이 아, 너무 안일하게 죽여줘 방금 살린 거 보여주신 거죠? 어. 급하게 죽여줘 네 여러분 이제 진짜 죽여볼게요 영건 씨가 있을 때 제가 진짜 잘 죽이거든요 교수님 네 약간 고프긴 하죠. 밥이나 먹을까요? 어, 그럴까요? 약간. 아, 또 교수님이 네. 또 요리에도 소질 있잖아요. 그쵸. 교수님이 즐겨먹는 그 볶음밥에서. 네. 어, 왜 이렇게 쪘어? 지금 아까 과채 중에 햄버거 먹고 막 그래가지고. 과채 중에 햄버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햄버거를 먹으니까 과채 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과채 중에 아, 햄버거. 살쪘는데 성관계하면 호흡곤란. 이번엔 아, 진짜. 그리고 아까 이번엔 우리가 진짜래. 너무 건강한 친구들만 만났어. 이번엔 진짜래. 와! 본지름. 아까 그 더러운 거.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면역력 떨어지니까 건지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난이도 몇인가요 이거? 난이도? 최고 난이도죠 예? 4? 왜 또 4를 해요? 아직도부터 하면서 아 무슨 소리야 아 난이도 좀 낮춰요 아 하이 자존심이가 있지 아 교수님 자꾸 난이도 높이네 나 이것도 벗을래 사람 죽일 때는 이렇게 위생에 치열할 필요가 없어 아 병적 비만 돼지가 되는 거거든 와 햄버거 두 개씩 먹어 와 하체 비만까지 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혈액순환 안 되죠 피가 끈적하니까 살이 쪘으니까 아, 교수님 사람 죽인데 네. 왜 이렇게 신났어요? 아니 살릴 때도 신났어 이 돼지 아니, 보이세요 뱃살? 아왜 이렇게 늘어났어 이거 병적 비만 아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 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담배도 피워요 지금 돼지만 늘어났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비결 어떻게 만든 알코올 중독까지 뭘로 만든 거야 뭘로? 약간 그 잘못된 식습관만으로 너무 뚱뚱한데? 아 병원 갔다 근데 아... 병이 없잖아 병원 갔는데 병이 없어서 못 고쳐 이번, 아... 이번에는 기필코 죽인다 딱 비만으로 아, 딱 기본으로 뇌동맥류의 고지혈증 네. 비만으로 딱 혈액 중심 잡아주면서 바로 잡아주고 아, 바로 심부전증 바로 그냥 돈 모아서 스파트 아, 초음파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찌웠는데도 살리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살리네? 쉽지 않은데 어려워 이거 어렵다 아이고, 이게 혈액순환 급하게 떨어지고 있긴 한데 심장 이식하면 또 살리죠? 이식하면 또 끝이거든? 또 이식해버릴 것 같아요 이식하나요? 협심증 치료 중 혈액 다 조절하는데요 잠깐만 다른 쪽도 좀 약간 아프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그 막 쓰나요? 막 써야 돼. 어, 근데 이게 너무 잘 고친다. 벌써 45%야. 네. 말이 안 되는데? 빨리 한 군데를 더 부셔야 될 것 같은데. 상대가 빨리 하기 전에 번아웃 중이군. 교수님 끝나봤습니다. 근데 산 것 같은데 지금? 아, 산 것 같아요. 아! 또 살려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한 명의 생명을 야, 교수님 되게 어려웠는데 살려냈네요, 이 환자. 아 이거 원래 오늘 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딱 생각을 해놓은 게 그거예요 예. 죽이는 건 난 되게 쉬웠거든 예. 그래서 네가 죽이고 내가 살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네요 죽이는 아, 게 죽이는 게 쉬우니까 제가 저를 죽이는 걸 시키고 아니 살리는 걸 원래 그러려고 그랬지 아. 널 죽이는 걸 시키고 내가 살리려고 그랬는데 아, 하려고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죽이고 네가 살려봐야 될 거야 아 난이도를 낮추면 되는 건데 왜 아, 난이도에 집착을